태안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는 태안으로 여행 온 국가대표 펜싱 선수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세로 군수가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주요 내용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태안 군민 여러분, 그동안 태안군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나 오늘 군민 여러분께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제펜싱연맹 헝가리 부다페스트 그랑프리에 출전했던 선수 중 한 명이 지난 3월 17일 그리고 18일 양일간 우리 태안군 이원면의 한 펜션에서 투숙하던 중 펜싱협회로부터 함께 출전했던 선수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우리 군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 검사한 결과 어젯밤 11시 50분 양성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는 우리 군 선별 진료소에서 검체 후 어제 오후 4시 40분 거주지인 충북 진천군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관내 네 분에 대해서는 즉시 자가 격리 후 모니터링에 들어갔으며 오늘 오전 중으로 검체를 채취해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우선 지금까지 확인된 확진자 동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진자는 지난 17일, 어제 그저께입니다. 오후 4시 태안읍 삭선리 GS25 태안 해송점을 들렸다가 오후 4시 30분 이원면 내리 소재 오션 이니프리스 펜션 입실 그후 5시 20분 이원면 내리 CU 태안 뉴 만대 항점을 방문했으며 어제 즉 18일에는 오전부터 오후 3시 40분까지는 접촉자 없이 펜션에서 머물렀고 식사도 펜션 안에서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후 오후 3시 40분부터 4시 10분까지 군 보건의료원에서 선별 진료를 받은 후 오후 4시 40분 거주지인 충북 진천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후 확진자의 이동 경로에 대한 확인이 끝나는 대로 동선을 추가로 정확하게 군민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군은 앞으로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연관된 모든 시설 등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을 권고하였고 방역을 철저하게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혹시나 있을지 모를 지역사회 감염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방역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닫힌 공간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로당, 예식장,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특히 최근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종교시설과 관련된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